그러니까 컨선되어진 사람에게인데 컨선이 뭐죠? 동사로 쓰였어요. 컨선? 관련되어진 사람에게 관련자에게 이런 뜻이지. 나는 쓰고 있는데 뭐 하고 쓰고 있어? 나의 컨선. 이때 명사로 쓰였네요. 이때 같은 컨선이죠. 걱정과 관심을 표현하게 쓰고 있죠. 뭐에 대한 걱정이야? 끔찍한 상태죠. 뭐에? 도로에. 나의 밖에 있지, 밖에 있는. 실제로 도로가 서치어 혁명에서 소대시랑 서치대 같은 식으로 너무해서 엄마다 너무나 뭐해서 너무나 안 좋은 보수 상태에 있어서 that 그래서 내 옆집의 이웃이 최근에 불행을 가졌죠. 근데 어떤 불행이야? 네, 중요한 게 나왔네. 만드는 불행이지. 근데 뭘 만든 거야? 그녀의 차의 뒷바퀴가 어떻게 만든 거야? 끼어지게 만든 거죠. 뭐 중에 하나예요? 커다란 거대한 풀솔 움푹패인 구덩이 중에 하나에 파진 거는 파지게 되는 불행을 가졌던 거죠. 네, 보세요. 개또 그다음에 목전에 피피 나왔어. 그 뒷바퀴가 붙어진 거야. 피피지? 아세요? 그러니까 꼈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구멍에. 손상 이 도로 표현 손상이 분명히 뭐의 결과? 기간의 결과죠. 뭐의 기간? 익스트림리 매우 추운 날씨의 기간의 결과죠. 근데 꾸며 있죠. 우리가 가졌던 뭐와 함께 가졌던 얼음과 눈과 함께 가졌던. 그러나 접속사 두 번째. 그러나 그것은 두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계속 소통하고 있지.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았죠. 뭐에도 불구하고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조사되어졌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뭐에 의해? 멤버에 의해, 뭐의 멤버? 우회 멤버에 의해, 뭐 직후에? 그 날씨가 향상되어진 직후에. 날씨가 좋아졌더니 와서 조사 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얘기 따지고 있는 거지. 세 번째 복사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난 주장합니다. 뭘 주장해? 주장하면 돼? 뭘 주장해? 여기 슈드 생각된 거지? 네, 슈드 생각됐죠? 주장한다 표현이니까. 네, 난 주장합니다. 뭘 주장해? 내가 의회가 조치를 취하면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문법 되게 중요한 게 많네요. 근데 뭐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야? 해부 사역 동사인데 의미와 마찬가지로 목적어 단위 PP가 나왔죠. 그래서 네, 똑같아. 뭐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도로가 뭐 되게? 고쳐지게. 가능한 빨리. 이제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거니까. 네 번째 옵션 나왔지? 네. 게다가 나는 촉구하는데 의회에게 촉구하죠. 뭐라고 촉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걸 촉구하죠. 뭐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같은 상황이 향상되어질 걸 확실하게 해서. 더 즉각적으로. 현재, 미래. 첫 얘기가 좋지? 문법도 워낙 좋고, 접속사가 많아서 내용이 좋고, 문장이 깔끔하고. 나오면 이게 나오겠죠.